남편은 돈 못 벌어 자식은 공부 못해 시어머니 잔소리 아이고 양은 팔자야 남편은 돈 못 벌어 자식은 공부 못해 시어머니 잔소리 아이고야 내 팔자야 동그라미 일단 쳐놓으시고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비비고 비벼 요건 놔두시고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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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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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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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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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갔나 네모 치세요 네모 네모 그 밑에도 노래 똑같죠. 시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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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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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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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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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비빔밥 네모 치시면 되잖아. 그리고 뒤 58페이지에도 섞어 섞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 네모 지세요. 다 배워서 집에 가. 제가 그랬어요. 콩나물 대가리 반박자를 네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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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처럼. 그러면 노래 어떻게 부르라겠어요? 두 글자씩 부르라겠잖아요. 두 글자씩.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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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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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첫 번째 비가 빨랫줄 달려있죠. 동그라미 하나 쳐서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두 글자씩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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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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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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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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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두 글자씩 하다 날 비하고 뒤에 비 뒤에 날은 밀어주시고 한 마는 한 박자 세 개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요? 끊어서 불러야 돼요. 한 마는 비 비힘밥 이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불러볼게요. 시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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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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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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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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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는
빈빈빵. 앞으로 오세요. 5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거기 섞어 섞어 시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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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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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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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려 날려. 내 이름 내 청춘 내 이름 내 청춘. 끊어 부르라고요. 내 이름 내를 청춘만 동그라미 치시고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요것만 틀리잖아 지금 그죠? 요것만 연습하면 돼.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갔나. 여러분 해볼게요. 시작.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갔나. 그렇죠. 자, 내 몸만 두 개 한번 불러볼게. 이 노래 다 하니까 시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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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내 청춘. 요게 헷갈린다. 시작.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갔나.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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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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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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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려 날려. 한마는 비빔밥. 오케이. 그럼 이제 앞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하면 되잖아. 저 남편은 돈 못 벌어 자식은 공부 못해 시어머니 잔소리. 어이 똑같은 걸 세 번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똑같은 거를 세 번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모르는 노래 부르는데 제일 어려워요. 똑같은 걸 세 번 하는데 남편보다 자식이 높아요. 맞죠? 남편보다 시어머니는 낮아요. 한 칸 높고 한 칸 낮아요. 이건 뭐냐면 크기를 다르게 부르세요. 이 소리예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남편한테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돈 못 벌어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시작. 남편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자식은 조금 더 남편보다 만만하죠. 그래서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은 공부 못해 이렇게 시작. 자식은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은 그냥 자식은 세게. 남편은 돈 못 벌어 자식은 공부 못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남편은 돈 못 벌어 세게 자식은 공부 못해. 그럼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시어머니 얘기할 때는 크게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소리를 팍 죽이는 거예요. 시어머니 잔소리 이렇게 시작. 시어머니 잔소리 무슨 소리냐. 그냥 평범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살살해라. 요거예요. 세 가지. 남편은 돈 못 벌어 세게 자식은 공부 못해 살살 시어머니 잔소리 요렇게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야 내 팔자야. 시작. 아이고야 내 팔자야.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남편은 돈 못 벌어 세게 자식은 공부 못해 살살 시어머니 잔소리 아이고야 내 팔자야. 2절로 해볼까요? 집값은 천정부지 물가는 고공행진 살살 취업은 바늘구멍 자수성가 옛날 옛적 자수성가 옛날 옛적. 두 글자씩 콩나물 대가리 네 개 묶어놓은 거 있으니까 두 글자씩. 이제 두 줄 남았자.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비비고 비벼 똑같은 거 할 겨 올라가서 할 겨 소리 지르면서 할게요. 똑같은 거 세 번 하는 거야. 올라가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비비고 비벼. 어려운 건 없는데 잘 보세요.
뭐가 어렵냐면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비비고 비벼를 넘어갈 때 여덟 박자, 아홉 박자 반이야. 박자가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길어요. 우리 엄마들 성격은 너무너무너무 급해요. 그래서 계속 픽픽픽픽픽픽픽 일하고 있어. 그래서 비비고 비벼 앞에다 쓰세요. 옛다 모르겠다 쓰세요. 비비고 앞에 비비고 비비 앞에다가 했다 모르겠다 써놓으세요. 쓰랄 때 써놓는 게 좋을 겁니다. 이따가 노래 부를 때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해놓고 있으면 뒤에서 김덕숙 씨가 했다 모르겠다 비비고 비벼 이렇게 불러야 돼. 그 옛다 모르겠다를 듣고 불러야 돼. 알겠죠? 한번 해볼게. 시작.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됐다 모르겠다 비비고 비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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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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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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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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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내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부를 거라. 됐어요? 좋았어. 그럼 2절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1절 설명 다 끝났습니다. 설명 들은 것만 갖고 2절을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 거예요. 준비. 집값부터 시작. 집값은 천정부지 물가는 고공인진 취업은 바늘구멍 자수성가 옛날 옛적 열받을 때 비벼 짜증날 때 비벼 옛다 모르겠다 비비고 비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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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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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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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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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내 청춘 어디로 간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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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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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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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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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비빔밥 이제 불러집니까? 네. 그래놓고는 지금 우리가 2절을 불렀잖아요. 네. 하나만 연습 더 합시다. 57회 맨 마지막 줄 보면 위에 2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2절이거든. 네 번 아를 할 거야. 아하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하 안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58페이지 첫 번째 줄 아흐 요거 요 네 번을 할 거야. 아하 시작. 내려왔죠? 아 안 내려와요? 근데 그냥 아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이렇게 하라고 아래 위 흔들어 놨어. 두 개. 57페이지 마지막 줄 아 두 번만 할게요. 시작. 아하 아 시작. 그렇죠. 그 다음 58페이지 가면 높아져요. 아, 쭉 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아, 시작.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해. 아후, 늦게 울듯이 시작. 우리 엄마들이 아가 제일 약해. 그럼 네 개를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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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섞어, 섞어, 섞어. 비벼, 비벼, 비벼. 먹어, 먹어, 먹어. 날려, 날려, 날려. 한 마른 비빔밥. 요렇게 부를 거라고.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고 얘기할게요.
모르겠다. 들으셨어요? 그거 바로 듣고 하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앞에만. 열받는 기별.